해외 공연 시작 30분 전이에요. 두둔. 네, 이동 중에 이준 씨 고마워요. 효과음. 땡큐. 예. 이동 중에 나홀로 나고대도 무사히 도착할 것 같은 멤버. 예. 멤버. 휴대폰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요. 직업도 없고 아, 멤버도 없고 매니저분들도 없는 난리났다. 예. 근데 나는 이제 공연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네. 과연 누가 네. 혼자 있어도 아. 무사할 것이다. 예. 잘 찾아오고 알아서 다닐 것이다. 자,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자, 생각 충분히 했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오. 오. 유진 씨 많아요. 유진 씨 심지어 본인도 본인을 뽑았어요. 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오늘 주간 아이돌 녹화가 끝나고 네, 저희끼리 가보도록 멤버들과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과 다 스타일리스트 다 가고 지갑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지갑도 없이 한국이라면 오히려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한테 핸드폰 한번 빌려주세요. 오, 그럴 수 있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 원영 씨를 뽑은 우리 가을 씨랑 이서 씨는 예. 어, 저 근데 지금 마음이 유진 언니로 바뀌었어요. 아, 이러면 5대1이죠? 제가 그 어떤 방, 언니 나오는 방송 봤는데 거기서 언니가 길을 찾았어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서 바꾸겠습니다. 야, 인간 내비게이션 안유진. 맞아요.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또 워낙 체력이 좋고 네. 운동을 좋아해서 네. 여기서 다음 스케줄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기대해보면서. 근데요, 지금 여기 유진 씨랑 원영 씨 말고는 그러면 다른 내 멤버는 못 찾아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리즈 씨가 지금 혼자가 됐다. 예. 그러면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은근히 잘해요. 아,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럼 다이브가 뽑은 1위는 누굴 것 같아요? 저일 것 같아요. 저요. 원영 씨? 네. 원영 씨 리즈? 리즈요? 리즈? 네. 리즈? 네? 네? 리즈? 오히려. 예? 리즈? 예? 잠깐, 번외, 번외에도 리즈가 없는데? 아, 에이, 멤버가 6인데 번외? 그러면 우리 순위를 한번 발표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발표해볼까요? 3위부터 갈게요. 예? 네. 가을입니다. 올 것 같기도 하고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모호한 그런 예. 순인데 자, 우리 다이브 분들은 느리긴 해도 차분하게 찾아올 듯. 맞아요, 침착해서. 그게 최고야. 어, 침착해서 예. 그리고 맏언니기도 하고 연습생 때 리더 역할을 했을 정도로 꼼꼼하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가장 믿음이 가는 멤버. 맞아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갈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궁금한 거 봐봐요. 어떤 돌발 상황이라도 침착하다 그랬잖아요. 네. 멤버들이 봤을 때 진짜로 가을 씨가 약간 침착했던 유진 씨 벌써 웃음 터지는데요? 가을 언니는 항상 이게 놀라도 맛있어도 뭐 슬퍼도 항상 비슷해요. 맞아, 이 표정이 진짜 맞아요. 이 표정이 리액션이 자, 맛있는 걸 먹었다. 자. 야, 맛있다. 와, 저 식당 안 가고 싶은데요? 매운 걸 먹었다. 매운 걸 먹었다. 아, 너무 매워. 예? 아, 너무 매워. 예? 갑자기 음식이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맛이 없다. 아, 확실하네. 맛없는 거 확실하네. 맛없는 거 확실한가요? 맛없는 거 확실하네요. 자, 그러면은 예. 2위를 가보겠습니다. 2위를? 우리 멤버들이 뽑은 2위는 원영 씨였어요. 예? 우리 맞췄을 것 같아. 원영! 오! 원영! 맞췄다. 예?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못하는 게 없는 천재 아이돌 원영이는 사교성까지 좋아서 당황하지 않고 지나가는 외국인 누구에게든 길을 물어보고 그 긴 다리로 척척 30분 만에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나 길을 잃었을 때 영어로 한번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May I ask you something? 와! 이제 하고 싶으면 How do I get here? 이렇게 May I ask you something? Can I get here? How do I get here? How do I get here? 개 키운 거예요? 저도 개 키워요. 예. 반려견. 푸들. 원영 씨가 한 거는 개 키워? 키워요. 아, 반려견 모카. 모카 사랑해. 사랑해주세요. 자, 1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1위는? 야, 뭐 진짜 다이브 분들과 아이브 분들 마음이 맞았네요. 네. 유진! 맞습니다. 유진이는 똑 부러지는 댕댕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지구 오락실에서 보다시피 안 유진이어스로 태국에서 구글에 검색해서 길 찾아서 바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탐지견입니다. 최고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탐지견이네요.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는 지금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네? 진짜 휴대폰이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는데요? 아, 그치. 그러면 큰일 나죠. 진짜 난감하지. 아니, 만약에 진짜 없다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한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네? 택시비를 빌리거나 두 분 다시 안 볼 분들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지요. 아, 그죠. 혹시 아이브 좋아하세요 하면 아신다고 하시면 춤 한번 쳐드리고 저해요, 예. 네, 죄송하지만 택시비를 한 번만 역시 똑순이 역시 똑순이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네, 근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가야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